재활 청송이오 유인야나 피랴사 부송혼저 하시니 혼 니은에다가 저자에다가 하시니 토가 더 붙었어요. 자는요 공자입니다. 대학에서는 공자 말이 잘 안 나오죠.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대학에서는 징자 말이 한번 나오고 공자 말이 이제 나옵니다. 다른 데 논어 같은 데는 처음 다 공자 말이죠. 거기가 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입니다. 자자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자를 가장 최고 선생으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라고 합니다. 맹자 공자 하는 그런 선생 자자입니다. 이 자자가 백세 종사발 자라고 그럽니다. 100세 동안, 그러니까 천추만대 100세를 두고 모든 후인들이 높여서 스승으로 높이는 그것을 자라고 합니다. 공자라는 자자인데, 그래서 공자를 그냥 생략해서 자라고도 하고 또는 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다 공자를 주로 말합니다. 자자나 부자라고 할 경우 성이 공시기 때문에 공자라고 합니다. 자라고 하면은 파자 하면은 하나를 알았다는 뜻이죠. 하나 오도난 일이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 귀었다. 하나의 일심 하나의 도 도자리를 아는 것이 자입니다. 또 분은 뭐냐면 도고 관천이고 도가 얼마나 높든지 도가 높아서 하늘보다 더 높아요. 이것이 요일왈 자요. 도고 관천왈 부라. 이 부자는 하늘천자보다 더 높지 않아요? 하늘천 위에 있잖아요. 하늘천보다 더 높은 게 여자 이렇게 쑥 귀면은 부자라는 그 부자지요. 그래서 남편 보고도 부자라고 합니다. 또 같은 벗끼리도 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자를 논어 같은 데는 공자를 부자라고도 해요. 부인이라고도 이렇게 이자 쓰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이자 쓰는 게 더 존칭사요. 승만 부인경 승만 부인 선덕여왕 그것이죠. 그런 부인은 이자를 쓰지 이자를 안 씁니다. 부자같이 재활 청송이오 유인야나 피랴사 무송원저 하시니 거기까지가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가 제가 가라사대 청송을 하는 것이 내가 사람과 같으나 청송이란 말은 수공사를 들어 듣는 것이 수공사라는 것은 재판하는 거죠. 재판을 판결해 주는 것을 청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수공사를 판결하는 것이 내가 사람과 같아 다른 사람과 법관과 똑같이 판사처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시비곡직을 잘 판결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이죠. 피랴사 무송원저 하시니 반드시 이끼야자는 안색입니다. 반드시 하여금 송사가 없게 할 것인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애당초에 송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송사를 시비를 따지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20세기에서는 선진 국가일수록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변호사들 굉장히 재미를 톡톡히 본답니다. 조금만 무슨 사건만 있어도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재판하잖아요. 재판이 우리 민원보다 더 많죠. 그러나 옛날 성인들의 정치는
아예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또한 시비곡직을 따지기 전에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도의적으로 제대로 마음을 잘 갖고 행동을 잘해서 범법, 범죄의 사실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가 성인의 정치입니다. 명명덕 친민 지선이 사무송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성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것보다는 병이 안 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병이 안 나가지고 병원에 안 가면 더욱 좋죠. 그와 같이 범법자가 없도록 정치를 잘한다고 말해요. 그게 더 보람된 일이다. 무정자가 부득 진기사는 대외 민지이니 정이 없는 사람이 정이 없단 말은 실정이 없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사실이 없죠. 정자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 말을 치러금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양심이 쩔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법정에 가가지고 말을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지. 아주 참 교활하고 간교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나 말을 꾸며서 할까. 양심이 제대로 있는 사람 같으면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뒤가 땡겨서. 제가 잘못하면은 뭔가 말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자도 둔사에 지기 소궁이라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뭐가 잘못돼가지고 궁색한 그거다. 명자의 말에 그런 말 있죠.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그것은 뭐냐면 대외 인지라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렵게 하니니 백성들이 아예 임금 앞에 가서 시비곡직을 따지는 재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덕으로서 감화를 해서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모든 백성들이 다 간직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뜻이 두려워서 감히 못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감히니 그러니까 침복을 하게 하는 거죠. 침복이죠. 굴복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침복이라야 진짜 잘 되는 거죠. 침복은 참으로 좋은 거고 이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나쁜 거죠. 침복이 되어서 백성들이 저절로 자기가 감화가 되어서 두려워해가지고 임금 앞에 감히 자기가 잘못한 죄를 짓고도 말이죠. 꾸며대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일을 아예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차위 집언이니라 이것을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함이니라. 그렇게 정치를 잘하면 그게 근본적으로 정치를 잘한 거라고 해서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이죠. 어제 내가 사무송이라는 것을 말했죠. 사무송. 아예 재판이 없도록 한다 말이죠. 재판을 잘 해결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재판이 없도록 한다 말이죠. 그래서 주문왕 후대 주문왕 손자 때 이때 성왕 강왕이 때 이때는 감옥수가 40여 년 피었습니다. 여다 써야 됐고. 이걸 감옥이라고 칼합니다. 영호죠? 영호. 영호가 공허 40여 년이라.
성왕, 강왕은 바로 문왕의 손자때입니다. 문왕은 아들이 무왕이고 손자가 성왕이고 강왕은 증손자구만요. 무왕의 손자때구만요. 성왕, 강왕이 때, 그러니까 주문왕은 그 손자 때부터서 어떻게 되냐면은 감옥소가 감옥이 공허 40여 년이라 감옥소에 주인이 없어요. 40여 년 동안 텅텅 비었어요. 감방장 주인 것이 간수들 그 다 필요 없이 그냥 월급만 받아먹었지 주인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유사일에 그런 역사가 없죠. 만고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역사 정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주문왕의 덕을 짐작할 만하죠. 그래서 여기 대학에서 주문왕을 지금 칭송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명명덕 친민 지선은 제대로 실현했던 임금이죠. 그래서 주문왕이는 폭군 상주를 토벌하지 않고 친하로 있으면서 갇혀가지고 있었잖아요. 옥에 가서 갇혔죠. 그럴 때 주문왕이가 그것이 주역을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또 복희씨가 만든 주역을 주문왕이 다시 만들었죠. 그사를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 갖기가 참 어렵죠. 그 세력은 상주라는 천자 임금을 토벌하고도 3분지 2를 자기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국 천하를 주문왕이가 그래도 토벌을 하지 않았죠. 세인이 부지 심여에 무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밖에 사물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밖에는 물질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러한 도리를 모르고 망위 인경 효자신으로 가히 대군신 부자 양민이요 망령대의 인과 경과 어짐과 공경과 효도와 인자함과 믿음으로서 아까 다섯 가지 그로써 가히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아들과 양민에게 대한다고만 말을 하고 불가히 하 완악이라 하니 가히 완악한 사람은 교화할 수가 없다 하니 완악이란 것은 사람이 제일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주 못된 망나이죠. 완악이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가장 흉악범이죠. 흉악범, 흉악한 사람은 교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죠. 아무리 가르쳐 줘봐도 설득력이 없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우 불의자라고 합니다. 도책이 같은 의미구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어리석어가지고 아주 최하로 어리석어서 발전이 없어 추워도 옮기지 못해요. 개과천선을 못하는 사람. 개과천선 못하는 사람을 하우 불의자라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고 아주 발전이 없는 진취성이 없는 사람을 하우 불의자. 그러한 사람은 교화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수불지 지시 물미격에 지미격이며 의미성이라 잠옷 다만이 사물이 바로잡히지 보담에 아는 것이 지가 이루지 못했으며 뜻이 성실하지 못함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물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부터가 바로잡히지 못할 경우에는 경물치지 성의가 못된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물을 해야 치지도 되고 성의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경물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치지고 성이고 못한다 그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잠옷 숫자 옆 문왕지 사 우예로 식쟁이 하필 별 별상 청송지 법가 11마란 예를 들어서 비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왕의 우와 애로 하여금 다툼을 쉬게 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송사를 청취하는 송사를 들어주는 법을 따로 생각하겠느냐 말이죠. 상자는 여기서는 상냥이라는 상자입니다. 상자가 상냥이라는 상자 잘 생각해서 따지는 거죠. 이 자는 상냥이라는 상자요. 거기서는 장사꾼들이 이해타산에 박지요.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마치 이득을 보겠다는 것을 잘 계산하지요. 그걸 상냥이라고 그럽니다. 별상이라는 상자가 상냥이죠. 이런 말과 같죠. 어떤 사람 글에 이렇게 글긴 것 있죠. 말이 되었죠. 나 어려서 같이 글을 주고받고 할 때 한시를 지가지고 서로 거래할 때 저 상대방에서 글지어온 글 한 수를 내가 기억납니다. 여기에 상냥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이거죠. 세상 일을 술 한 잔에 상냥을 할 것이니 술 한 잔 마시면서 세상 일을 그대로 다 넘기고 잘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술 한 잔 마시면서 다 생각하면 끝나지. 하수 말려 우천사 어찌 보름지기 만 번 생각하고 또 천 번 생각할 게 뭐 있노. 세상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그 말이죠. 술 한 잔에 그냥 술 한 잔 치안수의 김사과처럼 그렇게 이제 헐가분한 그런 그 내용을 음미한 시지요. 저게 이제 고송촌이라고 그분이 자기 제자에게 지어준 시지요. 그러니까 문왕이가 우와 예자입니다. 운나라 우, 나라 예자요. 운나라와 옛나라는 작은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인데 운나라 백성과 옛나라 백성들이 서로 밭을 다투었어요. 우예인이 우인하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양쪽 그 조그마한 작은 나라 그러니까 한 군쯤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에도 작은 나라가 있었죠. 소가야, 대가야, 벽진가야, 고령가야 그 조그마한 나라죠. 그래서 우인과 예인이 서로가 밭을 다퉜어요. 밭. 쟁전을 했습니다. 상여 쟁전이라. 서로 밭을 다퉜어요. 전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붙었거든. 이쪽 사람은 그 바다고 저쪽 사람 옛땅 사람하고 우땅 사람 그 전답이 서로가 붙어가지고 한계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해타산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내 거다. 또 저쪽에서는 이쪽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거든. 송사를 한 겁니다.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 주문왕을 찾아가서 주문왕한테 가서 해결을 보자. 그러니까 두 분들이 오케이 그러면 좋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주문왕이 계시는 그 나라로 이제 주나라 쪽으로 이제 갑니다. 두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문왕에게 이제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왕 영토에 딱 나라에 들어가니까 벌써 달라요. 자기가 보는 것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그때는 남녀가 길을 달리해서 가지. 노인이 뭘 짊어지고 가면은 젊은 사람이 다 짐을 받아서 짊어지고 가고 또 수레에도 노인들은 앉게 하고 젊은이들은 다 서 있고 그러니 벌써 미풍양속이 그야말로 자기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보는 그런 미풍양속을 보았거든. 문왕은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양심이 가책돼요. 저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저렇게 어긴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활화되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밭두개기 가지고 서로 싸우자고 것이 싸워서 해결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주문왕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같이 야박하고 우리같이 못난 소인이 없다 해가지고 아예 주문왕 만나기도 전에 둘이가 다 재판할 마음이 그냥 없어졌어. 그래서 재판은 서로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 밭을 벌지도 않아고 황무지로 또 놔둬요. 서로 이제 네가 해라 또 자네가 해라 또 네가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밭을 묵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툴 때는 언젠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밭을 폐지했습니다. 수여 폐전이라. 그것이 이제 소학에도 나오고 저 얘기 같은 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왕의 성덕이 문왕의 성스러운 덕이 그렇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문왕이 우인과 애인으로 하여금 밭을 다투는 것을 쉬게 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재판법 그 육법전서 육법 그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런 소송법을 잘 생각하는 따로 생각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오. 그냥 저절로 문왕의 턱에 감아두어서 재판을 아예 하기도 전에 재판을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그것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필야사부송이죠. 대범 부달 인하일체에 직유쟁 유경이네. 대범이란 말은 대개 인하가 일체임을 통달하지 못하며 곧 쟁탈이 있고 경쟁이 있나니 변명기 유입 무정이라. 지국대사는 무정자 부득 진기사라는 무정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무정이란 두 글자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문득 무정이 된다고 이름한다 말. 그러니까 인하가 동체인 나와 남이 하나인 그 도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경쟁이 있는 그것을 무쟁이라고 한단 말이야. 무정하다 말이야. 무정이라는 것은 냉정한 것도 무정이죠. 무정하다. 사람이 예의염치도 없고 또는 것이 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무정하다고 하지요. 그것을 무정이 된다고 이름하고